애플이 역대 최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기 다이어트 약 위고비의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퀄컴이 실적 발표 후 10% 급등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간밤 뉴욕증시는 어땠을까요? FOMC가 끝난 다음 날 투자자들의 이목은 다시 기업들의 실적으로 옮겨갔습니다. 기업들의 견조한 실적과 10년물 금리의 하락에 힘입어 시장은 올랐는데요. S&P 500 지수가 0.9% 오르며 3일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간밤 퀄컴의 주가가 10% 가까이 뛰어 올랐습니다. 퀄컴은 세계 최대 스마트폰 프로세서 기업인데요. 전일 장 마감 후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EPS는 $2.44로 예상됐던 $2.33을 웃돌았고 매출은 94만 달러로 월가 예상치였던 90억 5천만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았던 이유, 중국에서 최고급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퀄컴은 중국 휴대폰 제조사 관련 매출이 40%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퀄컴의 이번 실적은 팬데믹 이후 침체됐던 스마트폰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시그널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반도체 테마 내에서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역시 각각 3%, 2%대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국내 반도체주들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달 일본과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AI 투자를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는 말레이시아 시장을 공략합니다. 말레이시아의 AI 및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에 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동남아시아 내 늘어나는 AI 컴퓨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 NIO ADR의 주가가 5거래일 연속 급등합니다. 전일 12%에 이어 오늘은 6% 올랐는데요. 간밤에는 4월 인도량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는 소식에 움직였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리비아는 일리노이주 정부로부터 인센티브 패키지를 지원받는다는 소식에 6.7% 올랐습니다. JP모건이 카바나에 대한 목표가를 기존 $70에서 $130로 높여 잡으며 주가는 33% 뛰어 올랐습니다. 파라마운트는 소니와 아폴로의 35조 원 인수 제안 소식에 13% 올랐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애플이 현지 시간 2일 뉴욕 증시 마감 후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역시 애플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의견과 생각보다 괜찮은 수준이지 그렇다고 애플에 대한 시각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 라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실적은 한마디로 매출 4% 하락, 특히 아이폰 판매가 10% 줄었다로 요약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인 1,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이사회가 승인했다는 소식, 중국 매출은 8% 줄며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시장 예상보다는 나은 수준이었다라는 점이 애플의 시간 외 주가에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진율이 높은 하드웨어 부문보다 서비스 매출 성장세만 두드러지고 하드웨어 부문에선 맥 제품의 매출만 시장 예상에 상회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닝콜에서 팀쿡 CEO가 AI를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한데요. 무엇보다 다음 주 아이패드 행사, 다음 달 WWDC에서 AI 비전에 대한 대대적인 발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식 발표 전에 나서고 싶지 않다면서도 상당한 투자를 진행 중이라는 힌트를 던져둔 만큼 어차피 걱정이 필요 없는 애플이라면 이번엔 기대감으로 지켜봐도 되는 걸까요? 비만 치료제 위고비로 돌풍을 일으킨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1분기 위고비 매출이 2배나 늘면서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지만 주가는 4% 하락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당뇨 치료제 오젬픽의 매출은 시장 기대를 상회했지만 위고비는 이와 달리 시장의 높은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건데요. 이틀 먼저 실적을 내놓은 일라이 릴리의 비만 치료제 제바운드는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판매 국가도 적어 매출 전체 규모는 5억 달러 수준으로 14억 달러를 기록한 위고비에 못 미치지만 3억 8천 달러 수준이었던 시장 예상을 뛰어넘으며 실적 발표 당일엔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GLP-1 비만 치료제 1세대 격인 위고비는 단일 기전, 제바운드는 효과가 좋은 두 가지 기전을 혼합한 복합 기전이라 성능도 위고비가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비만 치료제 점유율 경쟁, 위고비는 철옹성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WTI 원유 선물 여전히 7줄의 최저치 수준 머물며 78.95달러에 거래 마쳤고요. 오전 7시 현재 비트코인은 재차 2%가량 오르며 59,50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은 2,300달러 선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내렸고 러셀 2000 1.81%, 나스닥 100 1.29%,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17%,
모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출근길 뉴스프레소 전해드렸습니다.